그 오디의 붉은 물이 묻으면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닦고 또 그 현장에서 바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, 그리고 또 아이들 엄마도 저하고 아이들하고 오랜만에 가는 저 짧은 시간이었거든요. 그런데 너무 좋고 갔다 와서 제잘제잘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농촌에 대한 편견도 깰 수 있었고,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서 집 안에서 노는 것과 이렇게 도시 주변에서 노는 것보다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농촌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이런 행사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. 다시 가고 싶어요. 어디가 맛있었어요? 어디가 맛있었어요? 정말 신뢰할 수 있는, 그래서 그러한 신뢰되는 농산물을 그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제공해 줌으로써 굉장히 기분이 좋죠. 또 그분들이 그걸 흐뭇해하면서 가져가고 또 먹어보고 또 만져보고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. 또 이렇게 국립공원과 함께 자매결연이 돼서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도시민들을 저희 마을에서 이렇게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주신 부분도 감사합니다. 지치고 힘들고 야간까지 하다 보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이제 프로그램 끝나고 사진을 정리하면서 탐방객이 웃는 모습,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들과 탐방객이 이상하게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볼 때, 아, 이래서 생태관광이 필요하구나. 다음에는 내가 좀 더 어떻게 해야겠다.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농촌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, 아이들은 도시와 다른 환경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재미있어하는 모습을 볼 때, 그리고 어른들은 어린 시절 향수를 느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.